사일은 슬라임 안 나오게 해주면 승률 좀 좋아질 텐데. 고래한테 용돈 받고 출발. 깨야지. 유령 귀지비 저것도 돌려볼걸. 영 코스트 자리. 귀지비 연구. 안 돼. 으아. 후회 빡딜. 자자. 가지 먹었는데 몸살이잖아. 마무리 능숙한 지르기. 그레민 불. 단분사. 악몽 이제 별로 능숙한 지르기가 아니게 됐는데. 서투름 지르기. 죽는다. 빨리 무검, 검무, 기타 등등. 스네코 악몽. 스네코는 근데 소주. 가지 소주. 닌도 마렵다. 능숙한 지력이 오열.
이모티콘이요? 알파카요. 공중제비 한 장을 제거합니다. 개굴. 826. 뽕뽕뽕뽕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8 곱하기 2는 16. 카우플라이 영원한 고통 수리검 먹을까 이거?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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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내 잔상을 돌려달라는데도. 와, 대단원. 아, 깜빡했다. 무한의 겁네. 체력 잘 찬다. 배달 원 유령의 형상. 악몽 형상 순의 고각이었네. 소주 포별이었네. 포션 벨트 나왔다고 주하고 있었는데. 채울 수 없는 포션 벨트.
정밀. 정밀 건무. 다리 꺾기. 한 장을 강화합니다. 강화할 것도 없다. 빛나는 사일런트. 맹독 건무. 이 정도면은 커피 드리퍼 나오는 게 제일 좋겠네. 검무. 그리고 수리검. 수동 강철의 폭풍. 흡혈 달달하고. 블리타임 도플갱어 환영살인마. 손목검. 조커는 진짜 좀 아닌 것 같고. 저기로 가야 되네. 오리아르콘. 캘리퍼스. 캘리퍼스가 일할 수 있을까? 그래도 수리검 있으니까 들고 가는 게 낫겠지. 25 안 했어요, 아직. 제비 발놀림. 한패 나오면 그때 하려고요.
없었어요. 정밀 아깝다. 정밀 가격인데. 뭐 유저들 한패한다 소리는 있었는데. 아이고, 내 체력. 배. 배 먹어, 배. 얼알. 빛바는 사일런트. 아이고 세상에, 붕대 캘리퍼스네. 아니 요즘에 붕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사기인데. 이걸 오뎀을 받는 흡혈이나 열심히 하자. 피 빨아야 돼.
예비냐 정밀이냐. 둘 다 너무 좋은데. 아니 셋 다 좋다 솔직히. 귀지비도 좋지 여기서. 답은 정밀이다. 무한의 검사를 한다구나. 아니 여기서 나올 게 아니라 카드를 달라고.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한의 검날 체험판만 주고 말이야. 능지처참 처참하긴 하다. 수비가 안 된다. 어차피 흡혈로 따서 갚을 수 있으니까 큰 부담은 안 되는데. 무한의 겁날 쓸까? 아무튼 까까는 잡아고. 아, 두 장이야. 왜지? 심장은 완전 가지빨이겠는데. 창방 못 잡진 않을 것 같고. 심장은 카드 잘 뜨냐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가지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상방은 유령이 형상 빨리 땡기고 나면 딜 나올 거고. 소주인 게 아쉽네. 소주 아니었으면은 포션 4개 다 때려 박아서 심장 허접으로 만들었을 텐데. 아이고 소주야 소주야 나대지마. 짱풍당당. 상방 하짐석 구물을 없었어요. 낙방어 포션 없이 어떻게 잡어. 악몽 잔상 아이고 저 잔상 언제 다시 쓰나. 켈리 있으니까 잡았다고 봐도 되겠다.
아이 능지처 참도 없었네. 저거 저거 덱 언제 다 돌려서 저걸 쓰지? 깨시도 있고 유독가스까지 다 쓰면 이제 못 잡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맞아 있다. 나름 쇠가 살렸다. 까지 고수색 심장 허접색. 아니 근데 이거 붕대 없었으면은 졌겠는데. 와처가 제일 잘났네. 첨탑을 평가하러 왔잖아. 돈돈 전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엘리트를 처치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99 피해를 주었습니다. 승천 단계당 플러스 5%씩 추가 점수를 획득합니다. 하트 브레이커.